뒷면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을 형성을 할때 주로 off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오브젝트의 두께를 줄 텐데요. 지금 현재 상태는 마치 종잇장처럼 한 장의 헛겹으로 이렇게 이제 오브젝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D 프린터로 이제 출력을 하려면 입체적인 형상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이로 되어 있는 거를 두껍게 메스처럼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3D 프린트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브젝트 셀렉트로 해서 더블 클릭해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에디트 항목에 익스트루드 하고 옵셋 이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익스트루드 하고 옵셋이 이 자체에 이 오브젝트의 두께를 줄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트루드 뜻은 압출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익스트루드. 그러면 뭔가 지금 변화가 생겼습니다. 익스트루드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 offset 항목이 있고요. harden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density가 있고 direction, 그다음에 end type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offset이 이 면을 얼마만큼 떨어뜨려서 면을 만들어 줄 건지 면의 두께를 형성을 해준 옵션이 되겠는데요. 지금 이 숫자가 플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플러스 값은 앞쪽으로 매스의 앞쪽으로 offset이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뜨려져서 면이 만들어진다는 뜻인데요. 지금 우리는 전면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의 면을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값으로 마이너스 1.8mm 정도 두께로 떨어뜨려줘 보겠습니다.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면이 형성되는 것처럼 됐죠.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런 쪽에 보면 뭔가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까만색으로 된 부분은 새로 면이 형성이 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생기게 된 거는 이 direction이라고 하는 항목의 옵션 때문에 이렇게 이제 까만 부분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건데요. 이 constant,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면을 만들어주는 옵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압출 형식으로 방금 이제 압출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일정한 방향으로 연 이어져서 압출되듯이 뒤쪽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연속되어지는 면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노말로 바꿔주게 되면 이 안쪽으로, 그러니까 이 뒤쪽으로가 아니라 안쪽으로 셋백되듯이 이렇게 셋백되듯이 안쪽으로 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디렉션 방향을 노멀로 바꿔주게 되면 안쪽에 이렇게 두께감 있는 면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컨스탄트는 일정하게 이 뒤쪽으로 일정한 방향으로 연이어서 익스트루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노멀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 면의 뒤쪽으로 일정한 거리만큼 이렇게 두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하든이라고 하는 거는 익스트루드 되는 이 면을 얼마나 부드럽게 처리할 건가 아니면 단단하게 강직하게 처리를 할 건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그리고 density는 익스트루드된 이 부분의 촘촘함을 결정하는 옵션이 되겠습니다. accept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면이 형성이 됐는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뒤쪽 면이 형성이 됐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형성이 된 면은 스컬프트 툴로 해서 면을 다시 고르게 형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익스트루드는 약간 이제 면이 아까 울퉁불퉁하게 이제 가장자리가 다듬어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이상하게 이런 부분이 좀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메쉬가 익스트루드 되면서 연산작용에 의해서 일종의 뭐 프로그램 자체는 뭐 열심히 일을 수행을 했는데 결과치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치가 아닌 뭐 그렇게 되는 뭐 그런 거죠. 요런 현상은.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장자리 메쉬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가장자리에 익스트루드 되는 게 요런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익스트루드 툴을 쓰게 되면 이 가장자리를 좀 다듬어 줘야 되겠죠. 요런 부분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듬어 줘야지 메쉬를 나중에 출력을 할때별 문제가 없이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된 부분은 스컬프트 툴로 로우버스트 스무스 브러쉬로 문질러서 면을 다듬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메쉬의 덴서티도 조절해 가면서, 어차피 뒤쪽 면은 최대한 부드럽게, 형상이 없기 때문에 뒤쪽은 부드럽게 뽑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 된 면은 좀 다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옵셋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고요. 에디트에 옵셋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옵셋이 일단 미리 보기로 적용이 됐고요. 디스턴스는 마이너스 1.8, 에큐러시는 50, 레귤래리티는 25, 그 다음에 소프트 트랜지션은 0mm. 로돼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소프트 트랜지션 밑에 커넥티드라고 하는 이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 커넥티드라고 하는 거는 이 전면에서 이 전면과 마이너스 1.8mm 거리만큼 뒤로 셋백된 면두 면이 이렇게 연결이 될 것인가에 대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두 개의 면이 연결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커넥티드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이 체크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중간에 Accuracy, Regularity, Soft Transition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Accept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Edit의 Extrude하고 Offset은 이 연결되는 부위가 좀 다릅니다. Offset이 조금 더 부드럽게 오류가 좀덜 생기면서 이 면을 형성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새로 형성되어 있는 면을 보더라도 Extrude에서 발생했었던 울퉁불퉁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뒷면을 보정하는 데 있어서도 수월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뒷면을 형성을 할때 주로 off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게 3D 오브젝트로 변환이 됐습니다. 이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오브젝트들과는 달리 이게 이제 면이 하나로만 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립해서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치트박스에서 서포트를 가설재가 아니라 연구재로 디자인을 해서 좀 굵게 디자인을 하고 이 오브젝트에 달라붙는 쪽도 좀 굵게 해서 깊이 이렇게 달라붙게 만들어서 고정형으로 아예 디자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메쉬 믹서에서 바로 스탠드를 제작을 해서 이 오브젝트에 결합을 시켜서 최종 오브젝트로 내보내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D 스캔 화일로 만든 오브젝트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를 만들고 그 스탠드하고 오브젝트를 결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